저는 정말 궁금한 네. 게, 요 몇 년 사이에 국제성 호우라는 얘기를 정말 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잤죠. 저희도 많이 사용하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아열대 기후로 변화하면서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맞아요. 이게 왜 생기는 건지도 궁금하고 네. 또 이제 그 열대 지방의 스콜과도 같은 원리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국제성 호우와 열대 지방의 스콜은 좀 틀린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위치하고 있는 이 중위도 지역은 여름철에도 주기적으로 상층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게 되는데요. 네. 이 지상 기온이 많이 오르는 타이밍에 북쪽의 찬 공기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형성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서는 구름이 급격히 발달을 하면서 국지성 호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열대 지방의 스콜 같은 경우는 낮 기온이 많이 오르는 오후 시간대에 단순하게 지표면 가열에 의해서 만들어진 구름에서 내리는 비입니다. 따라서 스콜 같은 경우는 오후에 주로 내리는 현상이 반복이 되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의 같은 국지성 호우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새벽에도 오고 밤에도 오는 이런 대기 불안정에서 내리는 비와 약간 틀린 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는 낮 동안 기온이 올라서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많이 온다, 기온이 많이 오를 때 약간 스콜 같은 게 아닌가요? 요즘에는? 요즘 이제 여름철 한낮 기온에 기온이 한참 최고조로 올랐을 때 네. 내리는 비, 열대 지역의 스콜과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때도 우리나라 아무리 기온이 많이 올라도 상층에 찬 공기가 존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소나기는 내리지 않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스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낮 기온이 오르는 것보다 적어도 5도, 10도 더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아주 구름이 높게 발달을 하면서 내리는 비여서 네. 약간 스콜과는 좀 다 틀린 점이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우리 박선희 외보관님 왜 이렇게 차윤희 캐스터 눈을 못 보세요? 아니 자꾸 차윤희 캐스터가 질문 던지는데 계속 저희를 보고 계세요. 하겠습니다. 너무 가까워요. 결혼하셨습니다. 너무 얼굴을 보고 얘기하는 것도 제가 부끄러워서. 네. 이제 좀 환한 웃음 볼 수 있네요. 네.